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빨주노초 파남보 매력이 가득한 레인보우 영동군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탐방의 체인지 앱으로 영동군 이곳저곳을 둘러볼게요. 따라오세요. 아, 오늘은 영동군이군요. 처음으로 찾아간 장소는 영동 와인터널입니다. 영동군에 오면 꼭 찾아야 하는 명소 중의 명소죠. 먼저 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찾아온 학생과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 어디 계시지? 오신가? 어? 어, 저기 계시다, 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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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함께 영동을 탐방하게 될 탐방크로 와주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벌써부터 퀴즈 풀고 계시나 봐요. 네, 여기 도착하니까 바로 퀴즈가 떠서요.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뭔가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찾는 건데요. 헷갈려요. 보기가 다섯 개가 있네요. 네.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라 다양한 보기가 나와 있긴 한데요.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러게요. 정답이 뭘까요? 헷갈리네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4번 같아요. 4번? 네. 4번 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다. 네. 맞을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과연 정답이 맞을지? 와, 결과가 금방 나왔네요. 정답!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와, 우리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들어가서 보다 많은 퀴즈 풀어볼까요? 네. 네,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세요. 명품 포도의 고장 영동 탐방 지금 시작합니다. 오, 여기 진짜 시원하죠? 네, 생각보다 넓고 여러 명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여기 포도밭 여행인데 위에 포도 조명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귀엽네요. 네. 영동에서 생산된 포도 와인을 한 곳에서 만나보고 또 와인의 역사도 살펴보는 시간. 와인 시음장은 물론 각종 체험도 가능한데요. 레스토랑과 공연장까지 갖추고 있는 복합 커뮤니티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죠. 문제가 하나 떴어요. 우리 나경 학생이 읽어줄까요? 네. 영동 와인 터널 내부 온도는 연중 몇 도로 유지될까요? 그러게요. 들어서자마자 시원했던 와인 터널의 내부 온도 너무 궁금한데요. 28도는 아닌 것 같아요. 2번. 나경 학생 2번 13도. 학부모님은요? 저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3도. 네, 아들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와! 나경 학생의 의견대로 13도가 맞았네요. 와인을 보관, 숙성시키는 최적의 조건 13도! 정답 13도 맞았습니다! 우와!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하는데요? 네. 와, 이제 정답 2번 맞았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 풀러 가볼까요? 네. 네. 갑시다! 영동 와인 터널을 뒤로 하고 찾은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와, 여기 굉장히 넓네요. 네, 엄청 넓고 지금 많이 뭐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영동 레인보우 힐링 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오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도 너무 예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더라고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곳은 레인보우 힐링 센터입니다. 힐링센터는 레인보우 관광지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2023년 7월에 개장한 곳입니다. 영동의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 건축물로 방문객에게 심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레인보우 힐링센터.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있는데요. 힐링풋 스파존에서 즐기는 조교기 인기 만점이라는 소문입니다. 물거리가 풍부하다는데 우리 나경 학생은 오늘 독서 체험하고 싶어요? 조교 체험하고 싶어요? 조교 체험이요. 조교 체험이요? 왜요? 책보다는 조교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학부모님은요? 네, 저도 조교 해보고 싶습니다. 조교. 어머, 뜨거운데요? 탐방도 즐기고 피로도 풀고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편백, 참숯, 일라이트 등으로 꾸며져 있는 힐링풋 스파전. 일라이트는 항균효과와 정화작용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신비의 광물이잖아요.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된 지역이 바로 영동군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와, 이렇게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나경 학생은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가 구체적으로 좋아요? 아, 그래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일라이트 광물이라고 하던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게임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올리기. 저희 어렸을 때 바닷가 같은데 계곡 같은데 가면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돌 많이 올려서 내기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죠. 괜히 조격하면서 더 움직이고 싶어요. 네. 레인보우 힐링 센터에서의 힐링하는 시간, 영동에 오면 필수로 꼭 가져야겠네요. 이어서 멈춤과 쉬어감을 테마로 한 온열 체험도 가능한데요. 와, 제대로 쉬고 갑니다. 영동군에서 찾은 명소는 체인지 앱에 고스란히 저장. 나만의 탐방 기록 일기를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와, 영동군에 오니까 몸과 마음, 이 귀까지 힐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눈에 봐도 흔히 볼 수 없는 식물이 가득한 이곳, 영동 레인보우 식물원입니다. 아열대 식물 213종이 식재돼 있어 사시사철 아열대 과일의 생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죠. 와, 아니 이게 어디서 본 듯도 하고,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네, 맞아요. 이름 모르는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또 무료 관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들어올 때 들어보니까 무료 관람이라고 해서 좋은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개방된 시설이라 가족 단위로 나들이 삼아 편안하게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열대 식물들을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어서 이동한 곳은 영동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위치한 포도농장이에요. 영동에 왔으니 포도맛 안 볼 수 없잖아요. 직접 수확도 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맛도 보고 영동에서 하루를 달콤하게 마무리합니다. 사실 체인지 앱은 지역과 함께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모토이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아이들 부모님도 오고 싶어하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더 함께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과 연계된 그런 유의미한 지식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어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플 하나면 더 재밌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인지 앱으로 함께해요. 놀러오세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체인지 앱과 함께 충청북도를 탐방해봤는데요. 전국 최초의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체험형 플랫폼 충북 학생 체인지를 통해 앞으로 한계 없이 도전하고 꿈을 펼치길 응원합니다. 채채채 체인지 파이팅!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예천 용국면입니다. 과거 연못이 있었던 곳으로 용이 사는 신비한 마을로 여겨졌는데요. 덕분에 용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 작년에는 이 특징을 살려 테마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테마공원에 오면요,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12해신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잘 몰랐거든요. 우리 막 쥐, 토끼, 소 이런 거 생각하고 왔다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해신이네? 하면서 봤더니 막 청새치, 돌문어, 막 농개 다양한 또 12가지의 해신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었네요. 여기 와서 저도 하나 공부해서 가는 것 같아. 몰랐어.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용궁면의 의미를 실제 조형물을 통해 구현한 곳. 파고라 쉼터와 분수대까지 있어 휴식 공간으로도 그만입니다. 자, 또 이쪽으로 오니까요. 환생이라고 미디어 아트 영상관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멋진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빨리 가서 보시죠. 환생. 이자. 와. 다섯 대의 빔으로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 미디어 아트 영상관, 지역 명소와 용을 모티브로 하여 꾸몄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요. 진짜 나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 용왕님 만나자마자 인사드리고 12지 씨 옆에 계시길래 인사하고 막 되게 바닷속 탐험을 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으면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바다를 실감나게 표현한 곳 여러분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아트가 즐거웠다면 또 다른 재미를 놓칠 수 없겠죠. 다음 코스 용궁역으로 가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용궁역인데요. 1928년에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운행 중인 곳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이 용궁역이요.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시죠, 가시죠. 용궁역. 한때 운영이 중단되긴 했지만 1960년대에 다시 열차가 머무르게 된 용궁역. 용궁역에 새로운 볼거리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고전문학 중 하나인 별주부전 아시죠? 용궁을 모티브로 한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했는데요. 색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스토리들을 이 벽에 다 담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알록달록한 이 색감과 이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토마타로 탄생한 별주부전도 인상적이지만 맛을 찾아 떠난 여행 맞으면 섭섭하죠? 아우 시원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여기 오면 지역 명소를 딱 담은 빵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 요겁니다. 이게 토끼 닮은 빵입니다. 오 토끼. 네 귀여운 토끼를 닮았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눈길을 사로잡는 토끼빵 납시오. 상황버섯과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가 건강을 잡고 견과류를 넣어 식감을 살렸습니다. 토끼빵. 아, 당근을 안고 있는 토끼라니. 진짜 귀엽다. 어떡해. 어머, 팥에 견과류까지 실하게 들은 거 좀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이 안에 들어가는 팥이랑 이런 애들도 다 예천에서 다 키워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과하게 달지 않아서 좋고요. 이 팥의 진함과 함께 씹히는 이 견과류의 고소함 그리고 이 빵의 달콤함이 같이 느껴지니까 이거는 여행 오시면은 하나씩 꼭 드셔보셔야겠다. 일단 예뻐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용궁역에 위치한 카페답게 토끼빵은 물론 해신차, 용왕님 떡구이 같은 용궁 컨셉의 디저트도 맛볼 수 있습니다. 토끼의 간을 가져오거라. 이런 겁니다. 용왕님의 수염처럼 이렇게 크림을 쫙 묻혀가면서 먹는 게 또 요거의 제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쉽진 않네, 이게 생각보다. 육지 속 용궁에서 느낀 달콤한 토끼빵이 있다면 이번에 찾아갈 곳은 어딜까요? 관광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오면 꼭 들려야 할 여행 필수 코스가 있죠. 바로 짜잔 월영교인데요. 달빛이 물에 비친 모습 뜻도 진짜 예쁜 이 월영교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름도 예뻐 이름도. 지난 2003년에 완성된 나무로 만든 달이 월영교인데요. 달밤에 걸으면 더욱 좋은 곳이죠. 낮에는 물론이고 야경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월영교 다리 모양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더 사랑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이 월영교 다리 모양이요. 그 원희 엄마의 편지 아시죠? 원희 엄마의 편지에 보면 원희 엄마가 남편을 잃은 그 슬픔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미투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미투리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다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더 뭔가 사랑이 가득한 분들, 연인들, 부부가 함께 찾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경치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좀 알아가신다면 훨씬 더 기분 좋고 더 재밌게 경치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월영교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변에 음식점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름달 떴어요!
인 줄 알았는데 보름달은 아니고요. 저 보름달의 모양이 오늘 제가 보여드릴 두 번째 디저트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궁금하시죠? 보름달 뭘까? 가시죠. 보름달과 관련된 빵이라 어서 어서 소개해 주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또 네. 지역을 네. 닮은 특별한 빵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 맞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보름달을 닮은 빵이 여기 있습니다. 월영교의 특징을 살려 만든 빵 보름달처럼 속도 꽉 차 있는데요. 그 맛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보름달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빵을 만드신 건가요?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공부가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산에 절에 들어갔어요. 우와.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합격을 기원하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제가 소원을 빌었어요. 꼭 합격을 하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고 나서 제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는데 네. 여행을 가보니까 거기는 지역 특색마다 빵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안동에도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동을 돌아왔는데 안동의 이제 가장 지역의 명소인 월영교. 또 월영교가 달월자를 쓰고 있고 네. 제 이름이 김달년이에요. 그래서 2년이네. 네,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둥근 보름달 모양에다가 안에는 이제 안동에서 생산되는 이제 원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크림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보름달을 찾는 것처럼 맛 좋은 빵을 원할 땐 달 모양 빵을 찾으세요. 이런저런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맛으로 탄생했습니다. 보름달을 닮은 크림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다섯 가지가 있고요. 네. 앞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네. 녹차 크림빵, 팥 크림빵, 오. 흑임자 크림빵, 요거트 크림빵, 와. 딸기 크림빵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저는 또 이러면 어렵거든요. 네네. 도대체 이 맛있는 다섯 가지 중에 네네. 뭘부터 먹어야 되나, 뭐가 제일 맛있나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추천드리자면 네. 흑임자 크림빵이랑 오. 딸기 크림빵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임자랑 딸기. 네. 와, 크림이 진짜 잔뜩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네, 이게 크림이 동물성 크림이라서 네. 여러 개를 드셔도 느끼하지 않고요. 네,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빵 자체도 되게 쫄깃하고 담백하고 네네. 맛있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진짜 풍부한데 되게 진한 우유 맛을 자랑을 하면서도 흑임자가 강하게 딱 네네. 치고 들어오니까 진짜 맛있네요. 네, 여기서 비밀 한 개 알려드리자면 이 반죽에 안동에서 생산되는 맛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시면 식감이 네. 떡과 빵의 사이 약간 되게 쫀득쫀득하죠. 그게 이제 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더 쫀득한 게 있습니다. 안동에서 생산된 참맛, 쌀, 딸기와 인근 예천의 흑임자까지 지역 특산물로 속을 꽉 채웠습니다. 월영교를 바라보며 달모양 빵을 입안으로 쏙! 뷰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와, 함께 지역을 닮은 빵 투어 떠나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용궁에서 뛰노는 토끼 모양의 빵도 좋았고요. 그리고 월영교를 바라보는 보름달 모양의 빵도 좋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취향이신가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뭘 고르시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역을 닮은 빵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지는 고풍스런 성곽.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곳은 충남 당진의 면천읍성인데요.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까요? 위에서 맞는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다니. 면천읍성에 오신 거를 너무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면천읍성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읍성이에요. 세종대왕이 충남, 전남, 경남 이렇게 삼남 지역에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읍성을 쌓아 해서 약 100여 개 정도가 쌓여지게 됩니다. 면천읍성은 둘레가 약 1km 정도가 돼요. 근데 이렇게 오자마자 멋진 성이 반겨주는 면천. 뭔가 오늘 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선생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갑시다. 가시죠. 1438년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한 면천읍성. 원래는 4대문을 갖춘 규모 있는 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성벽의 일부만 남았던 것을 2007년부터 차근차근 복원해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읍성의 명소, 읍성 북쪽에 자리 잡은 연못 군자지입니다. 오랜 고무호끼 그늘을 드리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군자지. 초록의 연잎 위로 화사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최근 복원된 객사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나무는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1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1100년이요? 수령이 1100년으로 추정된다는 두부루의 은행나무. 700년 된 면천읍성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사방으로 푸른 잎을 드리웁니다. 한 그루도 아니고 두 그루가 이렇게 우뚝 서 있으니까 분위기에 그냥 압도돼 버리는데요. 복지겸이라는 고려의 개국공신이 있었어요. 노후에 당신의 고향 면천으로 내려와서 사시는데 그만 이분이 병이 퍼지셨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미산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산신령님이 이 아미산에서 나는 진달래잎을 따다가 맑은 물, 안샘물을 기르다 술을 빚어라. 아버지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딸이 빚었다는 술, 바로 당진의 자랑 두견주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아버지에게 봉양을 해라.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어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대한 이 신비로운 은행나무가 그 역사 속에 있는 은행나무 두 그루입니다. 정말요? 네.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두 그루의 은행나무.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으로 오늘까지 서 있는데요. 주민들은 지금도 매년 목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맑은 물, 그 안샘, 그건 어디예요?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 갈래요? 네네네네. 그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있구나. 사시사철 맑은 물이 끊이지 않았다는 안샘. 여기가 안샘. 안샘은 면천읍성 안에 자리한 유일한 샘입니다. 1970년대까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식수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두견주의 맛을 좌우할 만큼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 샘이라서 샘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지금 보셨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아니 지금도 물이 솟아나나 봐요. 예, 솟아나는 것도 솟아나는 거지만 물이 참 맑죠? 그러게요. 바다까지 다 보이고. 와, 이렇게 구석구석 둘러보니까요. 저 성곽만큼이나 멋진 이야기도 많고 면천 진짜 너무 매력적인 곳인데요. 여기 면천만큼 역사가 깊고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요? 면천읍성이 간직한 또 하나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을의 오래된 가게들을 감성 돋는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킨 레트로 거리입니다. 60년 넘은 자전거 가게는 아늑한 책방으로 변신했고요.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우체국은 작은 미술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과거와 조금만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이곳 면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면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해 주요 촬영지였던 면천. 전체 드라마의 80% 이상을 당진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면천읍성 외에도 당진의 숨은 명소들이 드라마 곳곳에 등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죠. 우리 면천으로 많은 분들이 추억여행 오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낮과 밤이 아름다운 당진 여행. 두 번째 여행지는 우강면에 자리한 솔매성지입니다. 솔매성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이죠. 와, 신부님 미소가 너무 인자하신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기만 해도 입구부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솔매성지는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입니다.
1821년 탄생한 김대건 신부. 솔매에는 신부님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를 포함해 4대에 걸쳐 순교자를 배출하며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 역할을 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님 하면 그래도 이렇게 중년의 나이까지 가신 건가 생각하는데 만 25세 26일의 삶을 마감하셨지요. 여기가 김대건 신부의 생가지이기는 하지만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김대건 신부님 가문에 순교하신 분이 11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11분이 생활했던 삶의 터전이 이곳 김대건 신부님 생가지입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을 뜻하는 솔매 성지. 2014년 천주교 관련 유적 중 최초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3년 전 솔매 성지 안에 특별한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저 건물은 외관부터가 뭔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특이한 외형의 모형은 조선 8대 대목구장인 뮤텔 주교님의 삼목표가 피어라 순교사의 꽃들이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장미꽃잎 모양을 형상화한 건축물입니다.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인 기억과 희망, 대성전과 미술관, 기획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성전 안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채로운 빛깔은 마음의 평화를 안겨줍니다. 성전 옆 전시공간에서는 원로 조각가 이춘만 작가의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순교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주교 역사와 문화들이 다양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 솔매 성지. 지난 7일 천주교 대전교구 역사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삶을 비롯해 대전교구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 솔매 성지 교구 역사관에 오셔서 마음의 힐링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발길을 옮겨 탁 트인 바다가 함께하는 삽교호 바다공원을 찾았습니다. 바다와 호수, 놀이동산까지 온 가족을 위한 즐길거리 가득한 삽교호 관광지. 삶의 쉼표가 필요한 이들에게 최고의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바닷바람도 너무 좋고 갈매기도 끼룩끼룩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바닷바람 맞으니까 제가 있었던 학업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멋진 공연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삽교호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삽교호 바다공원이 들썩이는데요. 오늘은 삽교호의 새로운 명물 드론 라이트쇼의 개막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삽교호 바다공원 일대에서 펼쳐질 드론 라이트쇼.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면서 개막식의 열기도 한껏 달아오르는데요. 모처럼의 야외 공연에 일상의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아갑니다. 아주 육아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너무 신나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노래 들으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9월달 이제 관내 문화예술인 예술단체 공연, 그다음에 10월, 11월은 그 삽교의 가면 무도회라고 댄스 페스티벌까지 11월 중에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개막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인 캘리그라피 시연. 드론라이트쇼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힘찬 붓글씨에 담아냈습니다. 오! 어두운 밤하늘로 700대의 드론이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 양궁을 비롯해 삽교호 바다공원의 각종 놀이시설들이 화사한 빛으로 탄생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라이트쇼. 매주 토요일 저녁 삽교호 바다공원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드론들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광경에 삽교호의 밤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와, 거짓말 조금 잘못해서 밤하늘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보다도 저 드론이 더 빛나요. 너무 멋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하는지 모르고. 근데 와가지고 딱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렸던 보람이 있어요. 높은 상공에서 그 숨어와주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멋지게 조화롭게 잘 됐어요, 진짜. 정말 멋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요. 11월까지 다채로운 공연들, 또 드론 라이트 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당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읍성에는 역사가 어우러진 보석 같은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 솔매에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삽교호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드론쇼까지 이 가을 낮과 밤이 아름다운 당진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현대기술과 자연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탐구하는 국제미디어아트 전시가 동빈문화창구 1969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과학기술과 신비한 자연의 만남 하이퍼네이처 디지털 아트와 자연의 만남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 수협 냉동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동빈문화창고 1969에서 신선하고 신기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자연과 기술의 교차점을 탐색하고 상상력을 기술로 구현해낸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네이처를 소개합니다. 하이퍼네이처 전시는 인간과 기술, 자연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고 질문하는 주제의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연과 기술을 단지 인간이 생활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문명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관점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 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러한 그 기술과 자연에 대한 대상들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공존의 요소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품 표현을 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기술,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관점에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예술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증강현실, 컴퓨터 생성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됐다고요?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일단 공간을 스캔해서 그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3D 포토메트리 기술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사용자의 제스처와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기술도 반영이 되었고요.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융합예술 작품들인 만큼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도 많겠죠. 하이퍼네이처 전시의 주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미국의 데이빗 보웬이라는 작가가 만드신 작품입니다. 지금 두 개의 작품을 보시고 있는데요. 바닥에 깔린 지금 이 작품은 더 전이라는 이름의 작품이고요. 이건 작가가 실제로 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을 때 그 태평양 밑바닥의 지형을 초음파로 추적을 해서 트래킹해서 추적한 그 지축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깎아낸 그런 작업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비닐백이 이렇게 하늘하늘 춤추는 듯한 모습의 작품은 더 와일더니스라는 이름의 작품인데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마치 해수면이 찰랑찰랑 파도치는 듯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수면이 파도치는 그 지축의 데이터를 스캐닝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해수면의 찰랑이는 파도의 그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와쿠라라는 작품은 튀르키예 출신의 알리 무하메트 드미렐이라는 유명한 비주얼 아티스트와 카주야 나가야라는 유명한 사운드 아티스트, 일본의 사운드 아티스트가 합작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품의 주된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연결성, 관계에 대한 질문과 탐구를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주얼 아티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엄청나게 아름답고 디테일한 패턴과 묘사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영향과 또 최근에 많이들 관심을 받고 있는 명상음악적인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가 굉장히 서사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마오틱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가 제작한 수원필드라는 작품입니다. 인공적인 조명에 진짜 불빛인 줄 알고 모여드는 자연세계의 생물들이 입는 피해나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도심 속의 빛공해들을 관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은 사람의 제스처에 맞춰서 불빛이 반응하고 움직임과 컬러가 바뀌고 또 동시에 사운드까지 반응을 하는 그런 설치형 인터랙티브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슈퍼내추럴이라는 이름의 마오틱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보시는 패턴은 마이크로한 세계의 현미경적인 세계를 관찰한 그 자연 세계의 복잡한 구조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세계 유명 작가들과 지역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네이처.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이번 전시는 10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품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나 또 그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또 이미지 또 특성들이 제각각 특출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은 유독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매력과 즐거움을 모두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융합예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하이퍼네이처. 디지털 아트와 자연이 만나 빚어낸 새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하악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출동 중 또는 현장 복귀할 때 항상 고인목이나 적재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분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저도 이제 소방관으로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을 선정하고 싶어서 현재 3년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독차 지원은 어떻게? 제독 촬영 같은 경우는 저랑 김상원 반장이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사고 우리가 화학사고 나면 현장에서 출동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시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 하악 119 구조대는 전북 도내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전문 인력과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대입니다. 23년 군산소방서 소속으로 개소되었고 24년 1월 8일 전북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소속으로 전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이제 매 교대 근무마다 장비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학생을 전기 전공을 했었고요. 군생활
분야를 화학평가 부사관이라는 그 경력을 특채로 이용해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지금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 탐지 및 누출 차단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랜선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바로 기상측정장비 아이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화학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고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엑스플로 IR이라고 이제 기체 상태에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탐지를 해주는 장비고요. 이 장비는 이제 액체와 고체 상태의 이제 물질을 이제 탐지를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항상 적재되어 있고요. 사고 물질을 누출 차단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운반 차량 후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북 도내 화학사고 발생 건은 최근 23년도부터 화학구조대가 개설된 24년 6월까지 총 19건 발생했고요. 군산시에서 발생한 건은 총 13건으로 대부분 군산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해약물질 취급업체의 시설 노후 또는 탱크로리 전복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발생했을 경우를 대처해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유해약물질 누출 사고를 가정한 훈련 상황입니다. 자, 현장 도착! 자, 집단 누출 가상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임무 부여합니다. 조준희 반장하고 김상원 반장은 측정종 즉시 레벨 A복 입고 그 다음에 장비 제동을 위한 준비를 실시할 것. 실시! 실시! 화학보복 레벨 A 복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최고 레벨 보호 장비고요. 이제 이 보호복 같은 경우는 피부와 눈 그리고 호흡기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복장 자체는 많이 덥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덥기도 하지만 이제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혈액 부위에서 액체 상태 위상 물질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분석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현장에 어떤 물질이 누출됐는지, 누출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후에 누출 차단 장비를 이용해서 누출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을 정리한 후에 유관기관에 내용을 통보해주게 되겠습니다. 화학구조대장 여기는 분석조. 탐지기에서, 현상, 현상으로 추적됩니다. 레벨 A 2명 유출물 상태입니다. 즉시 차량 장비 제독 플랫폼 설치하기 바랍니다. 최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리튬 특성상 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텐진항의 폭발 사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어떠한 물질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뿌렸고 이제 화학물질 물과 반응해서 큰 폭발을 일으킨 이제 유해한 화재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일반 화재랑 화학사고는 대처가 달라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화학 119 구조대에서는 유해학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업체별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적절한 대응을 미리 파악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사고 대비하는 연구라든지 또 현장에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겸손하고 멋진 친구입니다. 저희 조준희 반장은 그 화학 관련 분야에서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노력을 더 하고 제가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잘 알려주고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야 하는데 비까지 오는 바람에 우리가 뭐 비 온다고 출동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 사고 나면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우리 소방관의 숙명인데 훈련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세 번 치고 끝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할 수 있다. 열어. 숨을. 저에게 화학구조대란 자라는 나무 같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듯이 저도 소방관으로서 국민들을 생명을 지키는 그런 소방관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네. 메가 불고기 더블버거 세트로 하나 주세요. 타지 생활 하다 보면 많이 생각나는 게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밥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실 생선구이 같은 걸 좋아하진 않는데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군부대에 있다가 휴가 때 나와서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고등어구이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마다 힘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소방관을 시험 준비하면서 그 항상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독서실을 가고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햄버거를 간단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타지 생활에서 힘들고 지칠 때 저의 동반자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관이 되기 전에는 소방관이란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저도 지금 소방관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